나의 귀함을 진실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임을. 자신의 귀함을 안다면 미워하고 자책하지 않는다. 나의 모든 마음의 공간들은 어떤 형태일지라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으며 우리의 모든 모습은 나를 사랑하고 싶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요즘 어떠세요? 잘 지내시죠? 하는 일은 잘 되시나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는 이렇게 서로의 안부를 묻곤 합니다. 그런데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라고 묻지는 않죠. 비대면 생활이 계속되고 있고 마스크로 얼굴의 절반 이상을 가리고 생활하다 보니 서로의 표정이나 마음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의 마음을 묻는 따뜻한 안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묻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길을 걸어온 8명의 작가가 함께한 책,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입니다. 상처 앞에서 선뜻 용기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8가지 질문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8명의 저자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제대로 바라보고 치유할 수 있는지 하나씩 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중에서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문장들을 읽어드립니다. 지적장애가 있으셨던 부모님은 소득활동이 어려워 정부에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셨다. 지원받은 금액으로 나를 어렵게 키우셨다. 가난한 집안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들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먹고 싶은 것과 가지고 싶은 것들의 결핍은 그렇게 많이 신경 쓰이지 않았다. 하지만 배우고 싶은 열망은 가득한데 배우지 못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다. 다른 건 바라지 않았다.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대학 가서 공부하고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었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취업 준비까지 돈이라는 현실의 벽에 매번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돈이 목표가 되어 돈에 집착하게 됐다. 내가 좋아하는 일보다 무조건 돈을 많이 번다는 직업을 선택해 취업했지만 돈을 버는 족족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에 쓰느라 돈을 모으지 못했다.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취업했기 때문에 업무 강도가 너무 힘들었고 결국 1년도 버티지 못하고 퇴사했다. 퇴사 후에도 또 돈을 많이 버는 곳으로 이직하고 퇴사하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당연히 돈도 저축하지 못했고 스스로 불행하다 느끼며 오랫동안 좌절의 시간을 보냈다. 돈이 목표가 되는 삶은 너무나 불행했고 이제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고 속으로 간절히 원했다. 꾸베시의 행복여행을 쓴 저자 프랑스와 릴로르는 이렇게 말했다. 행복을 목표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행복을 목표로 여기지 않고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하며 깊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국의 한 신문사가 현대사회를 통렬하게 비판한 후 현대인 중엔 아무도 행복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말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연락해달라고 보도했다. 행복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말은 나조차도 믿기 힘들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 없었을까? 신문사의 예상과 달리 수없이 많은 전화가 걸려왔다. 하루 일을 잘 끝낸 행복, 예쁜 꽃을 보는 행복, 아침에 새소리를 듣는 행복, 시원한 바람을 느끼는 행복 등 행복의 사례는 대부분 평범한 일상에서 느끼는 작고 소박한 것들이었다. 이처럼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정말 거창하고 특별한
특별한 행복이 아닌 아주 소소한 것들도 행복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나는 미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현재 적극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고 꾸준히 독서와 글쓰기를 하며 나에 대해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또한 내가 진정으로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끊임없이 성장 중인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서 나와 생각이 맞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그들과 행복한 관계를 맺으며 관계의 행복함도 충분히 느끼고 있다. 행복해지는 옷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는 행복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절대 행복하지 않은 왕이 있었다. 어느 날 왕은 스승을 찾아가 행복해질 방법을 물었다. 왕의 고민을 들은 노 스승이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의 옷을 입으시면 됩니다. 다음 날 왕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의 옷을 가져오라는 방을 나라 곳곳에 붙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잠을 청하던 어느 날, 왕은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피리 소리에 잠이 깼다. 왕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 피리 부는 사람에게 물었다. 너무도 아름다운 피리 소리요. 무척 행복하게 들리는데 당신 마음도 그 연주처럼 행복하오? 그러자 피리를 불던 사내가 말했다. 그럼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당신의 옷을 내게 파시오. 돈은 얼마든지 주리라. 왕이 기쁨에 겨워 말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의외였다. 나는 당신에게 줄 옷이 없어요. 어두워서 보이지 않겠지만 나는 지금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아요. 어제 지나가던 불쌍한 거지에게 마지막 남은 옷을 적선하고 말았답니다. 왕은 그제야 스승이 말한 행복해지는 옷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행복은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남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의 기쁨이었다. 이렇게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행복해지는 온 이야기의 왕처럼 나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들려주며 다른 사람들의 아픈 상처까지 위로하고 따뜻하게 치유해주는 행복 작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자신이 진정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자신의 일상을 조용히 들여다보자. 행복은 분명 가까이에 있다. 2020년 본인의 생일인 8월 4일에 88살의 나이로 사망한 프랜시스 앨런은 기술 분야에서 여성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녀는 많은 여성 프로그래머들의 멘토가 되었다. IT나 테크 업계에서는 그녀처럼 한 분야의 통달에 스승이나 멘토로 불릴 만한 전문가를 구루라고 부르기도 한다. 국내 기술 분야에도 이렇게 구루라 칭할 만한 여성 멘토들이 있을까? 여성 인력 활용에 가장 적극적이라는 삼성전자 역시 여전히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성 임직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여성 임원의 비중은 한 자릿수에 그친다. 대학 진학률과 학위 취득률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어진 지 오래지만 여성 최고 경영자는 여전히 오너 일가가 아니면 찾아보기 힘들다. 최고 경영자까지 갈 것도 없다. 사무실을 한번 둘러보면 떠오르는 의문이 한둘이 아니다. 신입사원 때 그만턴 똑똑한 여자들은 대체 다 어디로 갔을까? 사무실에 남은 여성 부장은 왜 손에 꼽을 정도의 숫자일까? 여성 임원 임명은 왜 가뭄에 콩나듯 희귀할까? 중도 하차한 능력 있는 그녀들은 모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런 구조에서는 다양한 여성 멘토도 구루도 찾기 어렵다. 기술 분야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예능이나 영화, 드라마 등에서도 나이 든 여성의 캐릭터는 한정적이고 비좁다. 이 언니들도 한때는 대단했다라는 말로 젊음과 외모를 가졌던 과거에만 머물 뿐 현재의 그녀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나이 든 여성의 캐릭터는
엄마 혹은 노처녀로 이분화된다는 한 기사는 꽤 그럴싸하다. 남자 캐릭터는 어떨까? 이 질문에 2008년에 개봉했던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떠오른다. 영화에만 세 개의 서로 다른 캐릭터가 나오고 이후 놈 열풍을 이끌며 수많은 놈 캐릭터를 만들어냈다. 여기서 놈을 년으로 바꿔 말한다면 여성 캐릭터로 이런 영화나 패러디가 나올 수 있을까? 캐릭터의 다양성도 문제지만 연이라는 단어가 가진 비속어의 느낌이 먼저 우리를 가로막는다. 이런 제약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좋은 년, 나쁜 년, 이상한 년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배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설치하는 항로 표지를 부표라고 한다. 분명한 표지판이 없는 바다 위에서 부표는 나의 위치를 알게 하기도 목표 지점이 되기도 한다. 공대에 진학하는 순간부터 나는 여자가 소수이고 여성 롤모델이 적은, 즉 부표가 적은 집단의 길을 선택한 셈이다. 모든 일에는 양단이 있기 마련이다. 독배인지도 모르고 소수의 특혜를 향유하던 시절도 있었다. 연차가 쌓이고 직급이 올라가니 소수의 특혜는 편견의 꼬리표로 돌변하여 내 뒤를 따라다녔다. 연차가 올라갈수록 길잡이가 되던 부표는 더욱 급속도로 줄었다. 나는 이제 조직에서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야 하는 위치에 이르렀다. 난임 휴직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 쓰였던 것 중 하나는 좋은 선배이자 든든한 부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미안함이었다. 이런 내게 오지랖도 적당히 하라며 충고하는 이들도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후배들을 챙기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일단 내 앞가림을 제대로 하고 난 후에야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이 타고난 오지랖은 평생 나와 함께 할 벗이니 말이다.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을 추억하니 정우성 배우의 사진만 보아도 콩닥콩닥 가슴이 뛰던 그 시절의 내가 떠오른다. 그러나 스타를 향한 팬의 절절한 마음이라는 덕심으로 포장하여도 그 배우가 열연한 좋은 놈은 어찌 좀 심심한 느낌이다. 가장 강렬했던 캐릭터는 이병헌 배우가 연기한 나쁜 놈이었고 가장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것은 송강호 배우가 연기한 이상한 놈이었다. 그래 결심했다. 나는 이상하고 나쁜 듯하지만 사실은 따뜻한 연이 되어야겠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츤데레쯤이 되지 않을까? 당신은 어떤 연 캐릭터를 담당하겠는가? 어떤 여성 롤 모델이 되고 싶은가? 그게 무엇이든 자신만의 색이면 된다. 우리의 서로 다른 색들은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어낼 것이고 다음에 올 그녀들은 우리가 꽃피운 이 다양성 덕분에 조금 쉽게 자신만의 색을 찾을 수 있을지도. 자신을 안다는 것은 중요하다. 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스스로를 챙기는 것이다. 타인이 내 삶의 결정권자가 되지 않도록 내 삶의 결정은 내가 하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다. 중심을 지키는 일이다. 그래서 자신을 알아야 한다. 사랑의 가치에 대한 강연을 통해 닥터 러브란 애칭으로 유명한 미국의 교육학자 레오 버스카 글리아가 이 세상에서 목숨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가장 위대한 단 하나의 전투는 바로 진정한 나가 되기 위한 싸움이다라며 그의 저서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에서 말했듯 또 자기만의 방에서 버지니아 울프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듯 나의 마음을 알고 가꾸어가는 것은 중요하다. 마음이란 무엇일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이 마음을 우린 얼마만큼 알고 느끼며 살고 있을까? 서양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트는 인간의 자각 수준을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구분지어 마음의 작용을 나타내었고 동양 정신에서는 음과 양이 어우러져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일상에서 그에 반하는 의지와 동시에 탁하고 일어나는 것이 마음이라고 설명한다.
그 탁하고 일어나는 중심자리가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되어지는 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린 궁금해해야 하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앎은 나에게 좋은 것들을 넣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둘씩 넣어주면서 나다움이 만들어진다. 나만의 향기가 주변으로 퍼지게 된다. 다산의 마지막 공부에서 고전 연구가 조윤재는 말한다. 나를 지킨다는 것은 외부의 모든 자극을 막고자 스스로를 비우는 고립이 아니다. 내부를 좋은 것으로 채워나가는 것이다. 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마음이라는 것일까?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일까? 맞다. 거기서부터다. 내가 좋아하는 그 무언가를 하면서 좋은 것을 조금씩 넣어주면 된다. 지금 행복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당신은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정말 행복한가요? 라는 물음에도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서슴없이 그것을 말할 수 있는가? 행복을 이야기할 때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화가 있다. 바로 모리스 마텔리 링크의 동화 파랑새이다. 어느 날 틸틸과 미틸은 옆집 할머니로부터 행복을 주는 파랑새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그들은 파랑새를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한다. 그리고 파랑새 잡는 것을 포기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들의 집에 있는 파랑새를 발견한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는 간과하며 산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과거를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고 나서야 진정한 행복에 대해 고민했다. 그리고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떠난 틸틸과 미틸처럼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나섰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부와 명예, 건강, 훌륭한 직업, 사랑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이 모든 것이 충족된다면 당신은 행복한가? 그러나 이것들이 부족하지 않게 채워져 있었을 때의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알 수 없는 결핍감과 공허함으로 인해 오히려 지독한 갈증을 느꼈다. 역설적이게도 나는 행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수단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이태석 신부는 의사라는 촉망받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업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입학해 신부가 되었다. 그리고 아프리카 남수단의 톤즈라는 지역에 정착했다. 그곳은 내전 중이었고 사방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 험지에서 이태석 신부는 사람들을 치료했고 학교를 지어 아이들을 가르쳤으며 밴드를 결성해 악기를 배우게 했다. 교육과 음악으로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환경에서도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다가 자신의 삶을 다하고 세상을 떠났다. 다큐멘터리 울지마 톤즈를 통해 본 이태석 신부의 얼굴은 행복과 희망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이태석 신부의 삶은 진정한 행복이란 사회적 명성과 촉망받는 직업, 멋진 집과 고급 자동차, 자식의 높은 성적처럼 우리가 흔히 추구하는 것들에서 오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내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준이 아닌 자기의 뜻과 기준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준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매 선택의 순간 조언을 구한다. 그것이 자신이 내린 선택에 확신을 주거나 조언을 얻는 수준이라면 괜찮은 습관이다. 그러나 무엇을 결정할 때 타인의 조언에만 의지하거나 그것을 자기 생각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조언은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선택지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당신에게 선택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오직 자신을 믿고 선택하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선택의 기준이자 주체가 되었을 때 가장 만족스러운 선택지를 고를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내린 선택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 틸틸과 미틸이 찾아 헤맸던 파랑새가 집에 있었던 것처럼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파랑새는 결국 나에게 있었다.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면서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행복을 주는 파랑새는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파랑새는 누구에게나 있다. 만약 파랑새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바깥에서 파랑새를 찾느라 자신이 파랑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선을 내면으로 돌려 당신의 파랑새를 찾아보자. 그리고 그 파랑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라. 그렇다면 당신의 삶도 분명 행복해질 것이다. 우리 하루는 매일 새롭게 시작되는 24시 단거리 여행이다. 어디로 떠나든 떠나고 싶지 않든 일단 눈뜨면 시작되는 그런 여행. 매일 아침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정들이 이미 가득 찬 여행. 그런데 뭔가 여행이라고 하기에 새로운 것이 많지는 않다. 일어나는 침대도 같은 침대고 보이는 바깥 풍경들, 걷는 거리, 먹는 음식도 다 거기서 거기다. 어제 본 사람을 오늘도 보고 내일도 또 본다. 하나도 새롭고 즐겁지 않은데 이게 무슨 여행인가? 매번 찾아오는 아침의 불행은 힘겹게 떠야 하는 눈꺼풀처럼 무겁고 침침하다. 우리의 일상이 불행하다 느끼는 이유는 대부분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오늘의 여행이 어제와 똑같은 여정이라는 것. 사실 당연한 듯 반복되는 일상에도 새로운 변화들은 매 순간 일어나고 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라는 고대 그리스 사상가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처럼 오늘의 하루는 다시 경험할 수 없는 오늘뿐인 하루다. 순간마다 변칙적인 일상 위를 떠다니면서도 우리는 충분한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다. 항상 그대로인 듯 보이는 세계 속에서 영원한 매일을 예상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매일 덤덤하게 느껴졌던 하루는 작은 불평과 문제 하나만으로도 깨어지고 무너지기 쉽다. 그때서야 평탄했던 일상들이 새삼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느끼고 경험한다. 무슨 일이 일어난 이후에야 감사함을 느낀다는 건 너무도 수동적인 감사이다. 매일 아침 가짜 불행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나기 이전에 감사함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 감사함은 아무리 내가 끌었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 데다가 자신이 마음을 내는 만큼 마음껏 느껴져도 되는 자유까지 가지고 있다. 자조적인 감사로 시작할지라도 꾸준히 반복하고 정성을 들이다 보면 언제부터인가 감사의 종소리가 내 마음에 깊게 울리기 시작할 것이다. 오늘의 여행이 오늘도 안전함에 깊은 감사를 느껴보자.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있다였습니다.